프랑스와 미테랑과 샹시라크, 홍세와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고 또 그땐 아주 젊었을 때라. 프랑스 미테랑 전 대통령은 극우 경향의 청년회에 어울렸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고했다. 젊었을 때 극우파에 가까웠던 그는 스스로 좌선에 하여 결국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는 그의 부인 다니엘 미테랑의 영향도 컸다고 한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미테랑과 정반대의 예를 보여준다. 우파인 공화국 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그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프랑스 공산당 청년회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즉 나중에 우파로 돌아섰지만 젊었을 땐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던 사람이다. 프랑스의 두 전직 대통령의 이와 같은 과거 전력은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젊은 청년들인 한 청년들을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한국논단이란 데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검증 토론회라는 게 이루어졌고 이를 텔레비전 3사가 다투어 생중계했던 한국 그리고 최창규 교수를 사상검증하겠다고 덤벼들었던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희한해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와 같은 과거 사실은 아는지 모르는지 개념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절자라느니 색깔이 어떻다느니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차례대로 대통령으로 뽑았다. 한국의 정치 현실로 보면 둘 다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후보가 될 꿈도 꾸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좌파인 미테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파인 시라크도 공산주의에 이끌렸던 젊은 날의 전력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선 미테랑이나 시라크 또는 조스페 수상 같은 인물을 가리켜 국가적 인물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정치 현실은 국가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크기도 전에 죽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적 인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전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각 분야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줄 인물들을 미리 교체시킴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신주의, 초현실주의, 수능주의, 무사고주의, 복지보동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바보 멍청이와 보잘것 없는 위에서 말한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우울한 차이들은 우리는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보 멍청이나 보잘것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나는 자주 프랑스인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바보 멍청이 보잘것 없는 이라고 외치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곤 한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메디오크르와 앵베실이라는 게 있다. 메디오크르는 이미 설명한 대로 보잘것 없는 이란 뜻이고 앵베실은 바보 멍청이란 뜻이다. 프랑스와 미테랑이 초지일관하여 계속 극우파로 남았다면 앵베실이 되었을 것이고 자크 시라크가 끝까지 공산주의로 남았다면 미디어크르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정치인의 성격을 꼭 바꿔야 바보 멍청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대중 조작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주대와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자라는 환경의 지배적 분위기나 제약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판단력과 자기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화와 토론의 장이 열려있는 프랑스 땅에서 각자의 정치적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화보다는 개성과 직분이다. 좌에서 우로 또 우에서 좌로 마음껏 헤엄치듯 의식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만나면서 자신의 설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작용하는 것이 개성과 직분이다. 정치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정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선택이며 이 선택은 주로 개성과 직분으로 규정되기 마련이다. 요컨대 의식의 날개가 좌우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형성된 정치적 생각은 자기 개성과 직분의 검증 과정을 거쳐 확인되는 것이다. 극우에 가까웠던 미테랑이 사회주의 쪽으로 옮겨간 것도 공산주의에 가까웠던 시라크가 우파로 방향을 바꾼 것도 각자의 개성, 직분과 교감하여 스스로 수정하여 자리 잡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간쓰리,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에겐 자신이 둘러붙을 간과 쓸개만 중요하지 자신의 개성과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의식의 한쪽 날개가 애당초 찢겨있고 대화와 토론의 장이 닫혀있는 한국 땅에서 대중심리, 대중조작, 대중선동,
그리고 지배적인 환경과 분위기에 멋모르고 휩쓸리는 바보 멍청이들이 양산되는 게 사실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의식화가 지나치게 강조된 것도 사실이다. 의식화만 강조되고 각자의 개성과 직분이 무시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의식들이 아닐까 싶다. 이른바 운동권에서 지금까지 대대로 후배들이 선배들의 회절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실을 비추어 한 번쯤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에게 지켜진 의식의 한쪽 날개를 복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각자가 품고 있는 정치적 생각이 실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지 자신의 개성과 직분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세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정치 이념의 세련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 톨레랑스 정신을 넓히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톨레랑스는 미테랑과 시라크 예에서 보여지듯이 스스로 좌우를 넘나들며 자기 감정과 고민을 했던 경험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해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사이, 이기와 이타 사이의 갈등, 그리고 자아실현과 생존 사이의 고통을 통하여 보수와 진보로 갈라졌을 때 세련된 보수이며 세련된 진보로 갈라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세련된 보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진보 세력이 스스로 세련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진보이기 때문이다. 진보, 스스로 세련됨으로써 세련되지 않은 보수가 단호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세련된 보수, 즉 극우와서는 분명히 긁는 보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